4장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Our fathers 됐거든요. 복수죠. 여기 주어가 어디냐면 여기가 주어예요. Our fathers. 그 다음에 동사가 worship. 자, 예배했다. 어디에, 어디 장소냐면 on this mountain. 이 산 위에서 예배했다. 누가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나 you Jews, 너 유대인들, you가 누구냐면 Jews죠. 그러나 you Jews, 유대인들은 claim, 주장한다. 여기 보면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 claim은 claimed라고 ed가 붙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진리나 사실은 우리가 현재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특히나 일반적인 사실, 진리는 그냥 현재어로 써요. 그래서 you Jews claim. 너네들 이렇게 주장하지? 이런 거예요. That yeah, the place. 그 장소, 어떤 장소냐면 사실 여기 장소를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부사라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설명해 주려고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그 사실은 그 장소는 is in Jerusalem. 이렇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려고 관계부사라는 where를 써서 we must worship. 우리가 worship해야만 하는 그 장소는 어디에 있다? in Jerusalem. 예루살렘 안에 있다. 라고 claim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하면 요런 거예요.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목적어가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또 직접 목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이 목적어가 하나가 아니라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와 또 보호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조금 더 네, 서술해 주거나 설명해 줄 때 이 보호의 역할은 서술과 설명의 역할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 대표적인 게 Our fathers worshipped 이렇게 나온 거죠. 주어와 동사. 그런데 여기 전치사는 문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치사는 전치사구로 on this mountain. 그래서 그냥 부연 설명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예, our fathers. 자, 여기 our fathers. 우리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조상들은 worship했다. 예배했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 기본적인 문장이고 여기에 on this mountain, 자 줄여서 우리가 MT로 적는데요. on this mountain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에서 S 발음인데 이 S 발음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냥 스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냥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음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음성학적으로는 이 Z 사운드를 발음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B로 끝나거나 D로 끝나거나 G로 끝나고 L로 끝나고 M으로 끝나고 N으로 끝나고 R로 끝나고 V로 끝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Z 사운드를 내준다. 이게 유성음이라 그래서 여기 목이 부분을 Z 울려주는 것을 유성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R 하면 여기가 울려요, 사실은. 그래서 Father 이렇게 하는 게 발음이 편한데 외국인들이 이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걸 구별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our fathers
스 발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뭐 our fathers worshipped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영국의 어린아이들은 발음할 때다스 발음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제 어떠한 R 발음도 처음에는 깊게 하지 않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R 발음도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더 깊이 R 발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발음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자, 너 유대인들은 claim, 주장하다라는 거죠. claim 하다. 이 clai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고하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발할 거야. 왜냐면 클레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예, 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고소하다, 고발할 때 수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때는 클레임이다라는 동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너네는 고발하지, 데디아를 클레임하지. 뭘 클레임하냐면은 고소, 고발, 어떤 걸 보고하냐면 데디아, the place, 그 장소 where 우리가 must worship, 예배할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걸 너네가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place라는 이 단어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where이라는 걸 썼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한다. where이라는 것을 관계 부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I met a friend. 그런데 내가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냐? 그러면 at a cafe. 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랬을 때이 장소를 이야기해 줄때 where이라는 단어 관계부사를 써서 자, 어디에 있냐면 where is 그래서 next to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옆이죠. next to my house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장소인 카페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의 한 명의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where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where이라는 것은 관계 부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관계 부사. 관계 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부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사람을 나타낼 때 관계 대명사를 쓰고 관계 부사는 이러한 장소 혹은 시간. 시간의 관계 부사는 뭡니까? when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준다. 그래서 영어는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영어는 먼저 하나의 단어를 던져놔요. 그래서 던져놓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place. 자, the place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예배했던 그 장소.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꾸며주고 그 장소가 나타나는데 영어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I met my friend at the place. 근데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어디야? Where? 그리고 어디니? Is located next to my house. Next to gas station. 그래서 어디 어디 옆에, 어디 근처에 이렇게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해준다. 그게 관계 부사의 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the place를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냐면 the place to 라고 이야기해서 부연 설명해 줄수 있어요. 자, it is the place. 자, it is the place. 아, 그 장소야. 그렇죠? 그 다음에 to 이야기하면은 to meet many people.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그 장소야.
그러니까 꽤 유명한 장소라는 거죠. 꽤 일반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앞쪽에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It's the place to meet many people usually.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람들을 만날 그런 장소야. 그렇죠? 혹은 예, to visit. 자, 방문해야 될 장소야. 이런 식으로 해서 It's the place where를 쓸 수도 있고 It's the place to를 써서 to 부정사를 써서 to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It's the place to visit. 자, 방문해야 될 장소야, 만나야 할 장소야, 많은 사람들을 그랬을 때이 명사를 특히 장소적인 이 명사를 where로 설명할 수도 있고 to 이하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ur fathe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claim that the place where w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되셨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Jesus declared. 여기 declared도 선언하다, 선포하다란 말이죠. 예수님이 declared, 선언했죠. Believe me. 자, 나를 믿어. 이런 말이죠. Believe me. 나를 믿어. Woman, 여자여, 나를 믿어라. A time, 한때, 하나의 시간이 is coming. 자, 여기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아까 관계 부사 where를 이야기했는데 장소의 관계 부사는 where이고 시간의 관계 부사는 when이죠. 그래서 a time is coming when 언제 you will worship 너가 예배할 그 타이밍이 온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worship할까요? The Father. 아버지, 여기에 대문자죠? 이 대문자라는 건 뭡니까? 네, 신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랬을 때그 신적인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neither nor 이라는 것은 이 neither의 N자와 nor의 N자는 not이에요. not. not plus either이에요. not plus 뭡니까? or. 혹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not either, not or 자 이게 붙어서 neither nor 이렇게 돼요. neither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neither, neither.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란 말이죠. and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This mountain, 이 산에서도 말고, 그렇죠?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 그것을 여자여, believe me, 나를 믿어, 여자여. 자, 너네는 이렇게 이렇게 들었지, 그렇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나를 믿어, 여자여. A time is coming, 한 때가 온다. 근데 언제? When you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주우설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관계 부사는 또 어떻게 우리가 쓸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네. It's a time. 자, it's a time. 이렇게 얘기해. 하나의 때야. 근데 언젠지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거야. It's a time. 던져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시간이니까 when 자, we do our homework. 자,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 언제냐면 우리가 homework 해야 할 때가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 그 where를 그냥 where만 쓰는 게또 있고 to를 써서 또 수식해 준다 그랬죠? 근데 to를 역시 써서 it's a time to do our homework.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when을 쓸수 있고 또한 가지 대표적인 건 to를 써서 It's a time to do our homework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편하게 혹은 when이라는 걸 써서 주어 동사를 써주면 It's a time when we do our homework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배에 관련돼서 이야기했으니까 It's a time
예배할 시간이야. It's a time to worship.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쇼핑할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쇼핑. 네. It's a time to 예. 일반적으로 쇼핑은 go shopping.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쇼핑은 일반적으로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go를 써요. go fishing 이렇게 써요. 예, fishing, shopping 다 혼자 가죠. 그럼 혼자 하는 것들은 go ing을 써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뭐 let's go bowling. bowling도 혼자 공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go bowling 이렇게 씁니다. 다. 그런데 여러 명이서 플레이하는 거 있죠? 한세 사람, 네 사람 막 그런 거는 play를 써요. play. It's a time to play baseball. 네, baseball.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할땐 play예요. 놀이예요, 놀이. 그렇죠? 여러 명이서 할 때는 play라는 걸 쓰고 혼자서 하는 것은 쇼핑 혼자 하잖아요, 쇼핑. 그죠? 그리고 피싱 혼자서 하잖아요. 보울링도 사실은 팀으로도 할수 있지만 보울링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혼자 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Let's go bowling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It's a time when 혹은 It's a time to 동사의 원형을 써서 뭐할 시간이다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time is coming. 그런데 여기서 수식하는 건 coming이 아니라 when이라는 것은 time을 수식해 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영작할 때는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it's a time 이렇게 하시고 to 이하로 여러 가지를 동사를 사용해서 영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날 time이야. 그러면 it's a time to meet my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교회 갈 타임이야. 그럼 it's a time to go to churc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과제할 타임이야. 그럼 it's a time to do 예. home my를 써도 되고요. homework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It's a time to do my homework. It's a time to go to church. It's a time to meet my friend. 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거 한번 더 해볼까요? 나 쇼핑할 시간이야. It's a time to go shopping. 나 낚시할 타임이네. 내가 낚시할 타임이네. It's a time to go fishing. 이해되십니까? 네, 아까 했죠? 나 이거 볼링 하러 갈 시간이네. It's a time to go bowling.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play를 써서 어떻게 했죠? play를 써서 네. 여러 명이서 할 때는 play죠. It's a time to play baseball. 야구는 baseball. 그렇죠? basketball. 그는 basket. 네. 바스켓. 그죠? basket. 뭡니까? 네. 농구죠. 이런 식으로 예, It's a time to play 축구 그러면 socce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을 영작을 만들고 회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declared, "Believe me, woman,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되셨죠? 자, 22절.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자, you Samaritans, 사마리아인들, 너희들, 사마리아인들은 worship. 예배한다. What you do not know.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여기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이에요. We worship. 우리는 예배. What we do know 우리가 아는 것그 여기 콤마는 콤마 다음에 for는 예, 가벼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because란 말이에요. because 가벼운 because예요. 그래서 콤마 for는 왜냐하면 salvation 구원은 is from the
주스. 자, from the Jews. 유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Samaritans는 what you do not know.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you worship. 너 예배해. 근데 what 다음에 이렇게 w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hat you do not know 이렇게 들어가요. 역시 we worship what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What we do know.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 되셨습니까?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orship what we do know. 이렇게 된다는 거죠. Comma 4. 왜냐하면 salvation is from the Jews. From the Jews.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주와 발음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즈는 여기 즈는 즈 사운드예요. 즈 사운드는 여러분 이 여기에 목에서 즈 이런 소리가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울려야 돼. 사실은 여기 성대가 즈 그러면 이 발음이 맞는 거고요. 얘는 주스 이입 앞쪽에서 주스 주스 주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주스 앞쪽에서 나야 되고요. 주스 그다음에 이건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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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즈,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I went to a zoo 이렇게 읽을 때 즈, 네, 동물원에 갔다라는 건 I went to a zoo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I met a zoo 그러면 예, I met a zoo 그러면은 유대인을 만난 거죠. 근데 I met a zoo 이렇게 zoo 이렇게 눌러갖고 하면 나는 동물원을 만났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동물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에게 갔다. 유대에 갔다. 유대인에게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발음의 차이는 z 사운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내주느냐. 그래서 zoo, zoo, zoo. I went to a zoo. And saw a lot of animals. Animals. 이렇게 여러분들 발음을 조금 구별해서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You Samaritans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do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자,